용인특례 씨는 14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 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 의회 부의장 등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용인과 광양의 자매 결연 체결은 지난해 4월 광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산업이나 또 관광이나 문화나 또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용인시에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서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용인과 광양은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재해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 시 긴급 구호 활동에도 지원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우리 광양시와 용인 특례시가 정말 자매결연을 맺고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양 고장이 함께 공동 발전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용인 특례시의 국내 자매 도시는 이날 협약으로 총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15일 보계 원삼로 개설 사업 현장과 처인구 용인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보계원삼로 개설 사업장에 방문해 도로 개설 및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용인초등학교에 방문해 시 지원으로 설치가 완료된 통학 차량 승하차 베이와 교체가 완료된 방음벽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시장, 김재영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 2지역 본부장, 이선덕 처인 장애인 복지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혜택을 입을 우리 장애아동들은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마 놀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구김살 없이 좀 더 밝은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는 장애아동의 놀이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에 또 추가적으로 아동 지원이 되는 게 선도적으로 지원이 돼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와 함께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용인시의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이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협약에 따라 공모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처인 장애인 복지관은 오는 12월까지 아동 1인당 연간 108시간의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장애아동들이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떤 그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업이지만 그 성장의 플러스 시너지 효과로 치료까지 같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관 접근성이 낮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정을 놀이교사가 주 1회 방문해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용인특례시는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0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네트워크는 직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63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신규로 위촉되실 우리 10분의 위원님들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신규 위원님들의 맹활약 기대하고 시장으로서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청년축제를 기획하는 등 용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재활을 돕는 스마트 재활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희영 부의장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복지관 이용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마트 재활센터는 1층에 7개 종류의 디지털 운동기구 9대를 갖춘 스마트 짐을 설치하였고, 2층에는 기존의 로봇 재활실과 각 치료실을 합친 스마트 재활치료실로 구성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삶을 살면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로봇이나 또 디지털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좀 재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그분들이 이 재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보다 원활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흥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단계적 로봇 재활을 활용한 맞춤형 로봇 보행 서비스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법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부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부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3일 구 원삼어린이집 야외무대에서 105년 전 일어났던 용인 3.2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용인문화원 부설기관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원삼독립운동선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축사, 기념영상 시청, 애국지사 후손 소개, 만세삼창, 독립운동 퍼포먼스와 만세운동 재현 거리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바로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행사를 계기로 선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우리가 선열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투쟁을 잊지 않고 길이 빛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 행사가 열린 원삼어린이집 야외무대는 지난 1919년 3월 21일 용인 지역에서 최초로 원삼면 좌창고개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시위대가 직결했던 장소로 야외무대 한편에는 이를 알리는 만세 시위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국도 45호선 조기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은 우리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에도 반도체 관련 우리 인력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단과 반도체 이동업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국가산단 1기 폐비 가동되기 전까지 이 사업이 꼭 완료돼야 되는데 정부가 예타 면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공약도 우리 이상일 시장이 저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주 적극 주장을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용인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저희가 실제 이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도 부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례시 행정에 걸맞게 특례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혀주신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오병곤 경기도 부지사님 아 계신데요. 산단 심의권은 이제 승인권자인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봄 개교를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상위 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특례시는 지난 25일 처인구 남사읍 한숙시티의 다함께 돌봄센터 18호점과 돌봄 어린이를 위한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은 경기도 내 돌봄센터 중 교육공간과 식당이 분리된 최초의 시설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다함께 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경기도 최초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전용 식당, 아이조아용 우리 어린이 식당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급간식을 따뜻한 급간식과 따뜻한 돌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애써주신 용인시 시장님과 관계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8호점은 맞벌이 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와 방학 기간 기본 생활과 숙제를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우 관계 형성과 식사까지 제공하는 완성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